지난 17일 지식경제부는 63빌딩에서 에너지 절약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33회 에너지 절약 촉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에너지 절약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포상 28점, 장관 표창 84점 등 모두 112점의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에너지 설비 투자와 에스코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347억 원을 투자해 274억 원의 절감 효과를 달성한 주식회사 KP케미칼의 이수영 대표이사가 수상했습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